오늘 조선 궁중기사는 사육신 3탄으로 인두로 지짐을 당하면서도 태어냈던 이계와 죽이면 그만이지 뭘 하러 물어보냐던 하위지입니다. 인두로 지짐을 당하면서도 태어냈던 이계. 사육신의 한 명인 이계는 집에 집현전 부재학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태종 17년인 1417년에 태어나 세조 2년인 1456년에 사망했습니다. 본관은 한산 잔은 1900고 혼은 100옥헌으로 제육대왕 단종을 위해 사절한 사육신의 한 사람인데 이세계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중추원사 이종선, 아버지는 이계주이며 어머니는 진명래의 딸입니다. 고려 후기 문신목은 이색은 중원 왕조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에 친명 정책을 지지하고 유교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이색의 문화에서 권근, 김종직 등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끌었습니다. 토정 비결의 저자 토정 이지함은 그의 종증손이고 조선 중기의 둥인 북인의 당수 악의 이산해는 그의 종고손이 되는데 이률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를 잘지어 할아버지의 유풍이 있었는데 세종 18년인 1436년에 친시문과의 동진사로 급제를 했습니다. 1441년에 집현전 저장랑으로서 당나라 명왕의 사적을 적은 명왕계감의 편찬과 훈민정음의 제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명왕계감은 세종이 당나라 현종의 이야기에 고금의 시를 덧붙여 엮은 것을 성종 때 한글로 풀이한 책으로 동문선에 그 서문만 전합니다. 1444년 집현전 부수찬으로 원문으로 운회를 번역하는 일에 참여해 세종에게 후한상을 받았고 1447년 중시 문과의 을과 1등으로 급제하고 이희애의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1448년 지대 구군사 이보음이 조정에 사탕의 설치를 주장했을 때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문종 즉위년인 1450년에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위해 서연을 열어 사빈의 상견례를 행할 때 좌문학으로 소학을 진강했는데 문종으로부터 세자를 잘 지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단종 1년인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좌하던 대신 황보인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쥔 계유정난 공신을 책정할 때 환관 엄자치와 전균을 공신에 기록하고 봉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계는 성산문과 함께 환관의 폐해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폐가하게 된 옛날의 사례를 들어 이들에게는 재물과 피륙만 내리고 공신과 봉군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에는 근일의 시정의 몇 가지 일로 여러 번 임금에게 아뢰었으나 한 가지도 윤허를 받지 못하므로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조 2년인 1456년 2월 집현전 부재학에 임명되었고 6월에 성균관사의 김질의 고변으로 성산문 등이 주동이 된 상황에 복위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박팽년 허위지 유흥부 유성원과 함께 국문을 당했는데 각형을 당하면서도 태어냈고 성산문 등과 함께 같은 날 거열형을 당했는데 수례에 실려 형장으로 갈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우정처럼 중하게 여길 때에는 사는 것도 또한 소중하지만 홍모처럼 가벼이 여겨지는 곳에는 죽는 것도 오히려 영광이네. 새벽녘까지 잠자지 못하다가 중문 밖을 나서니 현릉의 송백이 꿈속에 푸르구나. 우정은 하나라 우왕이 구주에 쇠를 거두어 구주를 상징해 만든 9개의 소틀 말하며 홍모는 기러기의 털로 아주 가벼운 물건의 비유이고 현릉은 문종의 능입니다. 이때 이계의 매부인 전집현전 부수찬인 허조도 단종 복위의 모의에 참여해 자결을 했습니다. 사후에 남여운이 단종 복위 사건의 주도 인물인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6인을 선정, 육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육신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도 공인해 숙종 17년인 1691년에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시켰습니다. 영조 24년인 1758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노량진의 민절서원, 홍주의 노은서원 등에 재양되었는데 시후는 층간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사육신묘지공원 내 사육신묘에 모셔져 있으며 선조들과 함께 문헌서원에 재양되었습니다. 1594년에 세워진 문헌서원은 고려 후기 학자 목은 이색과 그의 아버지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서원으로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으나 1610년에 한산고촌으로 옮겨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듬해 나라에서 문헌 현판을 받은 사액 서원이 되고 이때 이계 이종학 이자 등을 추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종 8년인 1871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 폐령으로 인해 폐쇄되었지만 그 후에도 처음 문헌서원이 세워진 곳에 단을 만들고 분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969년 지금 자리에 다시 서원을 건설하고 이종덕을 더해 총 6명의 위패를 모시며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 충남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의 작품은 몇 편의 시가 전해지는데 대표적인 단가를 소개합니다.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죽이면 그만이지 뭘 하러 물어보냐, 하위지. 하위지는 본관이 진주, 자는 천장 중장, 호는 단계, 적촌으로 선산 출신이며 하윤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문화평리 하지백이고 아버지는 군수하담, 어머니는 유면의 딸입니다. 하위지를 낳자 집 앞에 계곡물이 붉게 물들어 사흘 동안 흘렀다는데 피비린내 나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는지 하위지는 자신의 후를 예사롭지 않은 붉은 계곡이란 뜻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 당지와 학문의 정진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모를 정도였다는데 1435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38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집현전 부수찬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창손 최만리와 함께 훈민정음을 비판하다 의금부에 갇히기도 했는데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자 세종이 약을 내려 고향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경상감사에게도 그를 불효하도록 전지를 내렸습니다. 1444년 집현전 부교리가 되어 올해 이주의 상정에 참여했고 1446년 동복현감으로 있던 형 강지가 무고로 전라감옥에 갇혀 병이 깊자 관직을 사임하고 전라도로 내려가 형을 간호했습니다. 1448년 집현전 교리로 복직된 뒤 이듬해 춘추관의 사관으로 고려사의 개찬에 참여했으며 1450년 세종 때부터 왕을 보좌해 훌륭한 치적을 쌓은 관계로 장령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품성이 강직해 대사관의 직분으로 권세에 굴하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대신들의 실정을 적극 공격하다 왕과 대신들로부터 반격을 받았으나 승지 정의한과 정창순 등의 비호로 무사했습니다. 문종이 승하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였으며 단종 1년인 1453년에 장령에서 지비로 승진했습니다. 그해 수양대군이 역대병요와 병서의 편찬에 참여한 집현전 학사의 품계를 올리려 했으나 그는 서적 편찬 사업은 본래의 업무라 자신의 품계를 올릴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수양대군이 나서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는데 종신의 신분으로 사은을 베풀려는 수양대군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 직제하게 전보되었고 사직을 한 뒤 신병치료를 위해 경상도 영산의 온정으로 내려갔습니다. 1454년 집현전 부재학으로 복직되자 백벌 옆에 있는 불당이 왕실의 이롭지 못함을 들어 이를 회철할 것을 주장했으며 그해 세종실록을 편찬하는데 편수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연에서 시간관으로 왕에게 경사를 강론을 했으며 이듬해 집현전 부재학에서 예조참의로 전임되었고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영의정이 되자 예복을 던져버리고 선산에 퇴거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그를 간곡히 불러 예조참판에 승진되었으며 고지어 세자오부 빈객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뜻은 진실로 단종을 위하는 일에 있었기에 세조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의 복록은 따로 한방에 쌓아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즉위 후 왕권 강화 체계 하나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본래의 권한인 서사제를 폐지시키고 육조직계제를 시행해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하위지는 이런 세조의 조처에 대해 고대주나라 제도를 들어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다 끌어내라는 세조의 명에 의해 상투가 잡혀 의금부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456년에 사해 김질의 고변으로 단종복리운동이 탄로나 국문을 받게 되는데 내가 반역죄라면 그 죄가 응당 죽음일 것인데 내 놈이 물어볼 것이 뭐가 있다고 묻는 것이냐? 아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문 과정에서 성산문 등이 당한 작형은 당하지 않았으나 사육신 등 여러 절신과 함께 거열형을 당했고 두 아들 하호와 하박도 연좌되어 사형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작은 아들 하박도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어머니에게 다음처럼 말하고 하직한 뒤 죽음을 받자 세상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살해되셨으니 제가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집갈 누이 동생은
비록 선비가 되더라도 어머님은 부인의 의를 지켜 한 남편만을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외조부인 유면, 아버지인 하담, 형인 하강지와 동생 하기지가 모두 대과에 급제했으며 특히 본인은 장원 급제하여 마을 이름이 장원방이 되기도 했답니다. 막내 동생인 하소지도 생원시까지는 합격했으나 형제 모두 단종복위 운동에 휘말려 사형에 처해지며 아내와 딸은 모두 관노가 되었습니다. 다만 하소지의 아들인 하원은 미성년자로 살아남아 하위지의 양자로 이적되어 훗날 무관직에 오릅니다. 뒤에 남여우는 추강집의 육신전에서 하위지의 인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그는 사람됨이 침착하고 조용했으며 말이 적어하는 말은 버릴 것이 없었다. 그리고 공손하고 예절이 밝아 대거를 지날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렸고 비가 와서 길바닥에 비록 물이 고였더라도 그 질펀한 길을 피하기 위해 금지된 길로 다니지 않았다. 또한 세종이 양성한 인재가 문종 때에 이르러 한창 성했는데 그 당시의 인물을 논할 때는 그를 높여 우두머리로 삼게 된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는데 요는 선산부 서톡 고방산에 있으며 무량진의 민절서원, 영월의 창절사, 선산의 월암서원 등에 재양되는데 시우는 충렬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사육신 3탄으로 인두로 지짐을 당하면서도 태어났던 이계와 죽이면 그만이지 뭘 하러 물어보냐던 하위지였습니다.